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윤준 씨, 이윤준입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로즈진 로디오 주장 윤세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즈진 로디오 막내 김윤입니다. 네. 좌세렬, 우민우. 저번 영상에서 둘이 맞짱 한번 떴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때의 승자는 세렬이, 네. 다리 짧은 우리 수철이, 수철이와 채영이 비슷하다 그래서 세렬이가 수철이, 가짜 수철이로 해서 했는데 결국 이겼어요. 여태 열심히 해? 아직 멀었어, 새끼야. 자, 오늘은 태클 방어에 대해서 할 거예요. 태클 방어. 계속 우리가 이제 태클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태클 방어. 태클 방어를 되게 심플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또 강수민 선수가 이번에 시합에서 졌잖아요. 내가 수민한테 이거 안 가르쳐 준 것 같아. 요거만 알았어도 태클 방어에서 조금 경기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못났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클 방어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태클을 아주 쉽게 방어를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나는 머리가, 상대방의 머리가 나한테 엄청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거를 띄어내는 거. 하나는 상대방이랑 90도를 만드는 거예요. 90도를. 보세요. 일단 민두랑 조금 찍을게. 자, 여기에서 상대한테 태클을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상대 가슴이랑 몸, 나랑 일자가 딱 돼서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머리까지 딱 붙어가지고. 꽉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되게 테이크다운 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90도로 틀고 이 붙어있는 머리를 이렇게 병뚜껑 이렇게 돌려 따듯이 머리로 쑥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띄워놓으면 이제 더 넘기려고 해봐. 넘기려고 해도 이 사람이 힘쓰기가 되게 불편해. 나는 크게 하는 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통 투훅으로 태클한다 그래. 투훅 태클할 때 한 걸음만 뒤로 가서 당연히 내가 뻗쩍 서 있으면 안 되고 자세는 같이 낮춰주고 다시 투훅 태클, 투훅 탁 이렇게 머리는 밀고 상대방 90도 만들어줬죠?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태클을 당했을 때 오버훅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훅을 걸어주는데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이게 없어. 이게 없이 그냥 체중만 이렇게 깔아. 그러면은 얘가 등 잡으러 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또 백에서 또 파운딩 맞게 되니까. 이쪽으로 태클해줘. 태클 들어왔다. 꽉. 위로 틀어주고 얘를 딱 걸어주는 거야. 그럼 백으로 가라고. 내 등으로. 그러면은 이게 얘가 걸려오면 같이 보이게. 그러면 내가 후리기를 할 수도 있고 빠져나오기도 쉽고. 이렇게 간단하게 태클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하시면서 저 이제 혼자서 이제 홈트레이닝, MMA 홈트레이닝 영상에서 있었는데 가볍게 섀도우 복싱 하시면서 그냥 90도 틀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훅! 움직이다가 훅! 움직이다가 훅! 요게 습관이 되면 서로 난타전을 하다가 태클 들어온다! 툭! 천천히 또 태클 들어온다! 툭! 이렇게 가볍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태클 방어했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태클 방어한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냥 뒤로 도망갔어. 그러면 얘는 계속 또 떼들어 또 태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시합 상황이야. 그러면은 계속 밀리고 해서 케이지에 몰리게 되죠. 그때부터 스프롤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태클 방어 후에 두 가지 옵션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내가 자주 하면 일단은 툭 태클 했죠. 그럼 여기서 살짝 밀어놓고 얘가 일어나야 돼. 나 때리려고 일어날 거야. 근데 내가 태클 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태클 방어 후 태클하기 옵션 하나. 으쌰 방어했어. 살짝 떨어놓고 내가 태클하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태클을 실패를 해도 태클 방어 태클 해봐.
태클 방어했어. 그리고 내가 태클 했는데 이 사람도 방어했어. 그래도 이제 내가 공격자가 돼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공격과 수, 근데 내가 태클 방어했어. 도망가. 그럼 난 계속 방어자야. 얘 계속 공격자. 이렇게 되니까 나도 뭐 이렇게 네네네네네 이렇게 계속 도망댕기다가 지루하게 판정 패하게 되는. 내가 아무리 타격을 잘해도 이 부분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면은 판정 패할 수밖에 없어요. MMA에서는. MMA에서는 한 가지 잘한다고 챔피언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잘해야 되기 때문에 태클을 들어왔을 때 방어 후에 레슬링으로 섞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타격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뒤로 넘어가지 말고 90도로 틀어줘야 돼요. 다시 해보고 하나 태클 했어? 여기에서 완전 내가 사이드로 더 유리한 각도에서 상대방의 사각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게 사각에서 공격을 잘하려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스프롤 했어. 그럼 다리를 뺀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서봐. 그러면 얘는 오른손잡이 상태고 나는 왼손잡이 상태예요. 여기서도 바로 싸울 수가 있어요. 다시 정정해서 여기서 오른손으로 싸면 다시 조금 유리한 그 순간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둘이 또 이렇게 각자밖에 주고받는 거 연습 한번 해보자. 한 번씩 그냥 태클 해줘. 방어 해주고. 잘 하나 한번 볼게요. 하나, 둘. 그치, 쟤도 하고 태클 하고 또. 그 이후에 것까지 해야지. 어? 태클 들어와봐. 태클 들어와봐. 여기 스프롤 했지? 여기서 얘 빼놔야 돼. 살짝 빼놔야 돼. 그리고 가야 돼. 이해했어? 너 구독하고 내 거 보고 있어? 네. 아, 제가 보고 있는데. 어디 보는 거 같아. 다시 해봐. 그렇지. 내려가서 완전 낮게 내려가야 돼. 낮게 낮게. 선수로서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스승 이렇게 네 감독 스승으로서 조금 시원찮나 봐요. 제가 연습을 잘 안 했어. 야, 그럼 좀 이겨봐. 나가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클 방어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90도로 먼저 틀어놓기, 그다음에 머리 떨구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은 아주 쉽게 태클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이어나갈 테니까 계속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은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